4년 뒤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가운데 한 곳은 한 학년 재학생이 4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수는 2028년 101곳으로 올해 69개 학교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, 2개 학급이 개설될 경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교 운동회, 현장 학습 진행이 어렵습니다. 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필요한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